엄청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네요. 스마트폰에서도 과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2,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글이 최근 발표한 AI 관련 신기술인 Teachable Machine Learning을 배워보고 이를 이용해 직접 우리가 만든 AI가 들어간 웹 앱 서비스를 만들어보는 실습 영상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이 기술은 너무 쉬워서 최근 구글에서는 6살짜리 아이에게도 인공지능을 교육할 때 이걸 사용한다고 합니다.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이런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이란 컴퓨터가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알파고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인간처럼 혹은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학습한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판단을 하여 알파고처럼 바둑을 두기도 하고 물체를 식별하기도 하며 요즘은 작곡을 하거나 소설을 쓰기도 합니다. 심지어 미래의 날씨, 주가 예측 등 미래를 예측하는 일도 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컴퓨터가 어떤 학습을 해야겠죠? 이런 학습을 기계가 학습한다 라고 해서 머신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학습에 사용되는 정보를 데이터라고 부르며 이 데이터가 많으면 빅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계를 학습시키는 머신러닝의 방법 중 마치 인간처럼 우리의 신경망을 통한 학습을 모방한 알고리즘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러한 알고리즘을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오늘 Teachable Machine Learning을 이용해 이미지를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을 시키고 학습 모델을 생성할 것입니다. 여기서 학습 모델이란 우리가 학습시킨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즉, 이 모델만 있으면 우리가 학습시키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도 이 모델이 지금까지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여 이 데이터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 조금의 프로그래밍만 더하면 누구나 정말 실용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실습하러 가볼까요? 함께 보시죠. 여기가 아까 설명드린 Teachable Machine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주소는 teachablemachine.withgoogle.com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본문이랑 댓글에도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바로 Get Started 버튼을 눌러줍니다. 현재 이미지, 오디오, 포즈로 머신러닝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미지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미지를 학습시켜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법은 여기 노트북에 있는 웹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직접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편하게 노트북의 웹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제공해 주겠습니다. 웹캠을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고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웹캠 화면이 뜨게 됩니다. 아마 처음 누르시는 분들은 여기 크롬 화면에 권한을 허용해 달라는 메시지가 뜰 겁니다. 권한을 허용해 주셔야 이렇게 웹캠이 뜰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사과와 토마토를 각각 학습시켜서 컴퓨터가 사과와 토마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얼핏 보면 그냥 빨간색이라 컴퓨터가 이걸 구분하기 힘들 것 같은데 구분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습시키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사과를 웹캠에 비추고 Hold to Record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계속 사과가 학습됩니다. 다양한 모습의 사과를 담기 위해서 조금씩 변화시켜가면서 다양한 사과의 모습을 담아보겠습니다. 한 200장 정도만 담아보겠습니다. 학습이 끝났고 클래스 1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사과 애플로 바꿔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토마토도 여기 웹캠을 누르고 토마토를 보여준 다음에 Hold to Record를 눌러서 학습시켜줍니다. 이것도 한 200장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2를 토마토로 고쳐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트레인 모델 버튼을 눌러서 학습을 시켜줍니다. 학습을 시킬 때는 이 탭을 바꾸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학습이 완료되었고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사과를 가까이 가면은 사과 쪽이 100% 이렇게 뜨고 토마토를 가져다 대면 네, 토마토가 100%로 뜨네요.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인공지능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토마토, 사과. 오, 바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웹캠 뿐만 아니라 파일로 바꿔서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새로운 이미지가 이게 사과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구해놓은 사과 이미지를 여기에 떨어뜨리면 95% 사과라고 판단을 하네요.
얘는 우리가 카메라로 학습시킨 사과랑은 좀 색깔이 달라서 그런지 5%는 토마토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엄청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만든 모델을 여기서만 쓸 게 아니라 직접 다운받아서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에 포함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기 상단에 익스포트 모델을 눌러서 우리의 모델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모델도 이 TensorFlow.js도 되고 뭐 그냥 TensorFlow도 되고 TensorFlow Lite로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 TensorFlow가 뭐냐면 이 머신러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머신러닝을 엄청 자세히 이론적으로 알지 않아도 그냥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손쉽게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이걸 올려도 되겠지만 직접 한번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마이 모델을 눌러서 다운을 받아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압축 파일이 받아졌습니다.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어보시면 이렇게 파일 3개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학습시킨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판별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용량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델을 포함하는 우리만의 웹 서비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폴더에 마우스 우측을 누르고 새로 만들기 해서 텍스트 문서를 만들어줍니다. index.html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얘를 편집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사용하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겠습니다. 근데 꼭 이걸 안 써도 뭐 메모장을 써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이제 코드 편집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전 시간에도 많이 했지만 기본적인 HTML 양식을 완성하는 것은 느낌표하고 탭을 누르게 되면 기본적인 양식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아까 다운받을 때 있었던 이 자바스크립트로 된 예시 코드를 가져와 줍니다. 여기 커피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복사됩니다. 그리고 여기 바디 부분에 컨트롤 V 해서 붙여 넣어줍니다. 엄청 깊은 개념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HTML, 자바스크립트가 너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 이전 강좌를 참고해주세요. 기본 개념은 정말 빠르게 익히실 수 있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뭐 다 이해할 필요 없이 여기 보니까 model.json, metadata.json 우리가 다운받은 파일들이죠. 얘를 불러와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URL이 경로를 보니까 mymodel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맞춰주겠습니다. 폴더를 열어서 여기에 새 폴더를 만들고 mymodel이라고 똑같이 맞춰준 다음에 얘네를 여기로 집어넣어줍니다. 그리고 저장해준 다음에 여기 index.html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고 스타트를 누르면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보려고 개발자 도구 F12 버튼을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줬더니 이렇게 어떤 파일에서는 뭔가 요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URL이 HTTP나 HTTPS가 돼야 된다는 오류가 있어서 얘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이전에 HTML 2강 5분 만에 웹사이트 공개하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단순히 이 폴더를 여기에 넣는 것만으로 우리의 사이트를 바로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디플로이가 완료되었으니 이 사이트로 들어가 줍니다. 안 돼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네요. 다 불러온 다음에는 이렇게 카메라 사용을 허용하겠냐고 알림이 떴습니다. 여기서 허용을 누르면 녹화 버튼이 뜨면서 좀 오래 걸리네요. 이렇게 화면이 뜬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사이트에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 토마토, 사과, 토마토, 사과. 네, 아주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사이트에서 되는 걸 확인했으니 HTML, CSS만 꾸며주면 되겠죠. 여기 애플 토마토가 이런 소수점 숫자로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원하는 양식으로도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뭐일 때 어떻게 되라 하고 우리만의 프로그래밍을 따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이런 포켓몬 도감처럼 뭐 포켓몬을 비추면 설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뭐 사과를 비추면 사과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토마토를 비추면 토마토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수정하기 위해 이 예제 코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스타트 버튼 요 버튼을 누르면 네, 요 버튼이죠.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on 클릭하고 init이라는 함수가 실행되게 됩니다. init이 네, 여기 있죠. 큰 흐름을 살펴보면 여기 init이란 함수는 우리가 만든 모델을 불러와서 카메라를 켜고 어떤 루프를 돌게 됩니다. 그 루프라는 함수는 여기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 루프라는 함수는 웹캠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예측을 수행해줍니다. 예측은 또 이 아래 함수가 나와 있는데요. 예측은 모델을 이용해서 이 웹캠 이미지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prediction class name, 클래스 이름과 땡땡하고 prediction probability, 가능성을 더해서 HTML 요소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가 실행된 게 이제 여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한 포켓몬 도감처럼 바꾸려면
딱 요 부분만 고쳐주면 되겠죠. 여기가 사과일 때 사과에 대한 설명, 토마토일 때는 토마토에 대한 설명이 나오도록 여기 코드를 고쳐주겠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사과일 때, 즉 클래스 네임이 사과이면서 probability, 이 가능성이 1일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과이면서 1이면 사과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토마토이면서 1이면 토마토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만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안 쓰는 부분은 컨트롤하고 슬래시를 눌러서 안 보이는 코드, 주석으로 만들고, 이 아래쪽에 if, 만약, 이 클래스 네임, prediction 클래스 네임, 이 0번이 사과였죠. 그러니까 먼저 나온 게 사과였으니까 0번이 사과고, 이게 애플이다. 그리고 and 여기 prediction probability 또 그냥 넣죠. 이렇게 해서 0번일 때 얘가 1.00이었죠. 네, 요거랑 같은지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같을 때 사과에 대한 설명을 넣어주겠습니다. HTML을 넣는 부분도 그냥 가져오겠습니다. 라벨 컨테이너에 넣는다. 얘를 가져오고, 그리고 네, i는 이제 여기 포문이 없어졌으니까 i도 없어졌겠죠. 얘도 그냥 0번으로 놓고 는 하고 사과 설명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사과 설명을 가져오겠습니다. 이 위키백과에 나온 요 설명을 그냥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설명에 붙여 넣어줍니다. 저장. 그리고 얘를 그대로 else if로 하나 더 만들어주고, 얘는 1번이겠죠. 0번 다음에 1번. 여기 프로그래밍에서는 보통 배열은 0번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이 1번, 이런 식으로 쭉쭉 진행됩니다. 그러면 클래스 네임이 애플이 아니라 토마토일 때, 즉 얘가 토마토이고 가능성은 얘도 1이겠죠. 가능성도 1일 때 그러면 토마토겠죠. 그러면 이 설명을, 토마토에 대한 설명을 넣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키백과를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저장을 해주고, 그러면 이 둘도 아닐 때, 뭐 이 둘도 아니면은 뭐 해줄까요? 여기에 알 수 없음. 네,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띄어쓰기도 해주겠습니다. 저장을 해주고, 그리고 아까 업로드한 넬리파이 홈페이지에 디플로이 탭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수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폴더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정한 코드로 반영이 됐습니다. 수정된 홈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알 수 없음이라고 떠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사과를 비추면, 네, 이제 사과의 설명이 잘 나오게 됩니다. 사과는 사과나무의 열매이다. 잘 나오죠. 그리고 토마토를 비추면, 아이고, 네, 토마토를 비추면 또 잘 나오네요. 마치 포켓몬 도감 이렇게 비추면 포켓몬 설명이 나오는 것처럼 과일을 비추면 과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품목만 좀 늘리면 인공지능 과일 도감까지 만들 수 있겠죠. 이거 외에도 영양 정보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걸로 만들 수 있는 요리 정보 이런 걸 보여줄 수도 있겠죠. 정말 무궁무진하게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익스포트 모델에서 이 업로드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링크가 생기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코드상에서도 이렇게 따로 폴더에서 가져오지 않아도 이 여기 생긴 링크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폴더 대신에 이런 링크가 생겼죠. 즉 어떤 클라우드 공간상에 우리 뭐 model.json, metadata.json 이런 파일들이 다 여기에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이 얘를 복사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 이 주소에서 직접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스마트폰에서도 이렇게 인공지능이 우리가 학습시킨 사과와 토마토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아주 잘 되네요. 영상 잘 보셨나요? 이런 서비스로 정말 많은 것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제가 간단히만 생각해봐도 뭐 예를 들어서 병아리 감별사라는 직업 아시나요? 닭을 키우는 농장에서는 병아리를 암컷과 수컷으로 나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전문 감별사가 이걸 판단을 하는데 연봉이 6,700만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6살짜리도 할 수 있는 이런 AI 기술을 이용해서 암컷과 수컷 병아리를 학습시킨다면, 이런 전문가가 없어도 그냥 앱 화면으로만 비추기만 해도 암컷과 수컷이 판단이 된다면 엄청난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이거 외에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누구나 AI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쉬워서 조금의 프로그래밍만 할 줄 안다면 이 기술을 기점으로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콘텐츠 제작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콘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